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오늘 또 철원 민통선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지, 또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을 받은 곳은 14번째인 연천군의 한 양돈 농장. 지난 9일 확진을 받아 벌써 보름 가까이 흘렀습니다. 양돈 농장을 중심으로 한 감염은 소강 국면입니다. 바이러스 발생 농가와 도축장과 연관된 도내 역학 농가 123곳도 잠복기가 지나 모두 이동 제한이 해제돼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철원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오늘 또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처럼 야생 멧돼지 감염은 파주부터 철원까지 민통선 전반에 걸쳐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16개 시군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 등 초소만 228개, 매일 인력 1,100여 명이 투입되고 멧돼지 포획단도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의 경우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봤을 때이 ASF가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멧돼지 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일단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상황 종식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군부대 지원하에 총기 포획이 민통선 지역은 특별히 저 중점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면서 멧돼지가 민가 주변으로 내려오는 데다 발생 지역인 철원에 철새 월동 시기까지 겹쳐 올 겨울이 확산을 막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의 종식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최전선인 만큼 장기전에 대비한 국비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는 도심지에서 가까운 설악권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인데요. 울산바위 관할 구역은 대부분 고성 지역인데도 속초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 탐방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승 제100호인 설악산 울산바위. 6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서 있는 모습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울산바위는 속초와 고성 경계, 미시령 쪽에 가까이 있는데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 쪽에만 개설돼 있습니다. 고성 지역에서 울산바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현재는 출입이 금지돼 있는데 몇년 전부터 탐방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바위 면적의 3분의 2가량이 고성군 관할이고 미시령 터널 개통으로 관광이 침체되고 있어 울산바위를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성 주민들은 2017년부터 미시령에서 울산바위를 볼수 있는 등반 대회를 매년 가을철에 열고 있습니다. 속초 북부 또는 고성 남부 쪽에 뭐 좋은 관광 프로그램 또는 어쩌면 뭐 울산바위라는 큰 랜드마크가 중심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현재는 울산바위 동쪽 봉우리에만 갈수 있는데 고성 쪽에 탐방로가 개설되면 서쪽 봉우리에서 새로운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우려와 기존 관광 상권의 변화, 기반 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고성 쪽 울산바위 관광 개발은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운영됐던 원주공항의 제주 노선 증편 운항이 6개월 만인 오늘로 중단됐습니다. 주사회 원주에서 오전 출발하는 노선은 어제까지, 제주에서 저녁에 출발하는 노선은 오늘 마지막 운항을 마쳤고, 내일부터는 오후 원주 출발, 제주 오전 출발 노선이 하루 1회씩 운항합니다. 강원도는 겨울철 항공기 결빙 문제 등을 이유로 증편 연장이 불가능했다며, 대한항공, 공항공사와 논의를 지속해 연중 증편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2019 화천 산속길 걷기 행사가 오늘 화천 북한강변 산속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관광 명소인 산속길을 알리기 위해 화천군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는 화천군민과 군장병,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와 함께 화천군민들이 마련한 체험 부스와 프리마켓, 떡매치기 체험 코너가 진행됐습니다. 화천 산속길은 매년 수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가을철에는 특히 단풍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한 도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제19호 태풍 미탁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와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